지금 연임을 너무 축하드리고 네. 소감 한마디 일단 가볍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유 우리 노원구민들께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선거가 딴 때와 다르게 이렇게 줄투표가 아니라 이제 실력과 실적을 좀 보고 또 앞으로 4년을 좀 맡겨주셔서 되게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. 하여튼 4년간 해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 구상했던 일들을 연속적으로 이제 하게 돼서 4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좀 빨리 이런저런 성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. 그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좀 노원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4년간도 열심히 뛰겠습니다. 이 민선 7기 때 그 구청장님들 인터뷰했을 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게 반쪽이다. 맞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2년밖에 일을 못해서 이것이 유예해줘야 된다.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좀 폭증이 있으면 이거 조금 또 잘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이 구민들하고 좀 접점을 많이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어떤 새롭게 민선 8기 있어서 이 대구민 정책에 있어서 좀 새로운 걸 시도하시거나 아니면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4년의 주민들과의 소통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. 주로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이제 그 어떤 마을 활동가분들, 직능단체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경로당 240개, 제가 경로당 240군데를 두 번이나 찾아갔으니까요. 뭐 사회복지관 복지시설 한 70개. 학교 한 50개, 유치원 한 60개, 그 다음에, 그러니까 이제 시설이라는 시설은 단체, 기관, 시설, 뭐 이런 데는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. 코로나 틈틈이, 코로나 잠깐 풀렸을 때 막 집중적으로 가서 만난다거나, 그래서 이제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, 가면은 다 뭐, 저 애로사항 이야기하고 전부 다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하거든요. 한 번씩 나갔다 오면 예산 들어갈 게 엄청나게 이제 그거를 이제 수확을 해서 오는데 근데 그렇게 소통을 좀 많이 했다고 한다면 민선 8기 때는 그냥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소통을 많이 늘릴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현장 민원실 같은 거.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나 어디 공원 같은데 하천 이런데 주말에 뭐 그냥 제가 나가서 그냥 구청장과의 대화 뭐 하면서 혹시 생활에 불편한 거 있으면 뭐 거기서 접수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. 뭐 우리 저기 다른 구에서 그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 민원 받아가지고 해결했던 저 성동구청장이 아마 그렇게 했다던데 그렇게 좀 준비가 되는 대로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요즘은 꼭 만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저기 민원을 접수받고 뭐 48시간 안에 답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조금 더 어떤 특정한 주민들보다는 좀 이렇게 일반 주민들 그냥 평상시 구청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제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소통의 면을 좀 접촉 면을 좀 넓혀보려고 올해 좀 준비하시는 좀 이렇게 행사 같은 건 따로 없어요? 행사를 굉장히 많죠 하반기 우리 그쪽 축제가 1년에 4개가 있었는데 우리 탈축제가 늘 전통이 있었거든요 탈축제, 달빛 산책이라고 해가지고 등축제 같은 건데 등축제는 근데 코로나 때도 매년 했었어요 그거는 코로나와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탈축제는 이제 모여서 막 춤추고 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 때 못했는데 가을에 그 두 개는 원래 가을에 그 두 개를 크게 했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또 문화도시를 지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가 동네 찾아가는 그 음악회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그 어디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모여라 이러기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거기 계셔라 내가 찾아가겠다. 그냥 슬리퍼 신고 나오셔라. 그냥 좋은 공연도 보고 전시도 볼 수 있는 찾아가는 거리 예술제 찾아가는 문화공연 뭐 이런 것들을 민선 8기 때는 동네 곳곳에서 많이 좀 해보려고 그래요.